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 반도체 소재 중에 하나인 TMA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LED형 TMA 소재에 집중을 했었던 모습이지만 그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 하에서 반도체 소재형 TMA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 그 반도체 쪽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TMA의 마진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국내 마켓 시어가 꾸준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약 210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 무려 50배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그 현재 증설이 완료된 그 신규 증설 부분이 내년 초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내년에도 고객사의 어떤 캐파에 맞추기 위해서 또한 추가적인 증설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어떤 이익 성장이 본격화되는 그 반도체 소재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분석을 해주셨고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좀 보십니까?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는 약간은 동조화되지 않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국내 증시는 어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방향성을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있었던 OPEC회의에서도 계속해서 현재 수준의 그런 그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떤 시장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어닝에 집중한 종목 대응 그리고 그동안 조금 그 조정이 길었었던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의 지속보다는 소외됐던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